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처음 뵙는데 네. 어디에 계신 어느 분이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인천에 사는 구월동에 사는 만신도령이라 하고요. 이북꽃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간의 신중이 편안하고 오복이 깃들길 기원할게요. 선생님 지금 약간 말투가 특이하신데 혹시 네. 혹시 사투리를 좀 많이 쓰죠? 네. 네, 본적은 경남 밀양이고요. 이제 중국에 살다 왔어요. 아, 진짜? 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또 건너가셨고, 이제 양국적은 아직 아니에요. 한계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명이 조금 특별하죠. 네. 근데 대한민국에 보면 뭐, 우리 이제 피치 못할 거는 샤머니즘도 있고 그러니까, 좀 특별한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릴 때 넘어가셨다가 성인 돼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태어나기는 그쪽에 태어났는데 이제 귀화를 아직은 조금 못했죠. 네. 이제 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네. 아, 거기서 오래 사셨구나. 네. 오래 살고 거기서 이제 무속 활동은 안 했어요. 그냥 알기 때문에 지나가다가도 보이면 친한 친구들만 보이면 야, 너 그거 하지 마, 될 것 같지가 않아. 너 왠지 모르게 망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망해 친구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하는 얘기가 저 진짜 나쁘다 보니까 아, 입이 방정이다. 네, 항상 그랬거든요. 입살 떨어가지고 네.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세 번 만에는 다시 일어날 거야 그랬거든요. 내가 두 번은 말을 못 하고 세 번 만에 일어날 거다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너무 많아요. 뭐 그때는 무당이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공수를 준 거네요, 그래서? 네, 아니었죠.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이제 빌어서 태어난 자식이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일찍 결혼했지만 우리 아버지 또래 친구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작거든요. 이제 처음에 형은 나서 3일 만에 죽었고요. 죽고 이제 둘째는 유산됐고 제가 셋째로 태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밑에 동생 하나도 없어지고 또 남동생이 있어요. 네. 어머니는 안 계세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자, 젊은 나이인데 이제 하늘나라 보내셔서 어머니 보내시고 이제 한동안에 가슴이 많이 하고 1년 동안은 잠도 못 잤어요. 뭐 비련한 자식이기 때문에 뭐 이제 어렸을 때부터는 이제 자꾸 우리가 기절한다고 하죠. 예, 기절하고 툭하면 이따가도 이제 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시커멓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절하든가 하면 이제 마을 전체 할머니 외가족도 그렇고 친가족이 하면 친가족이 이제 마을의 분들이 다 할머니들이 덤벼서 머리부터 발까지 바늘로 땄어요. 바늘로 따고 이제 그 다음에 그때부터 할머니를 하는 얘는 보통 애가 아니다. 근데 그 얘기는 진짜 몰랐죠. 근데 이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쪽을 약간 배제했다 그래야 되나 무시했다 그래야 되나 좀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굿은 한 건 아니에요. 혼자서 이래 신당을 모시고 때가 되니까 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신당을 한 분 한 분 찾아서 모시게 되었어요. 무불통신 하신 거네요? 네, 약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배워가고 알아가는데 좀 힘드셨겠어요? 네, 많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했지만 그래도 인천에 올라와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제 좀 이제 굿에 대한 걸 알게 됐고 우리의 전통을 알게 됐어요. 이제 항상 그분께 감사하고 그래요. 네.